안녕하세요, 메이키 스케일입니다. 후진미의 도요타 마크2 3.0 그란데입니다. 제품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오시마 제품을 만든 적이 있는데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주머니에 워크마이스터 S1과 타코메터, 브라이드 시트, 3D 프린터로 뽑은 유니버셜 펜더를 준비했습니다. 8년 전 지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고 저에게도 많은 추억이 있어 만들어보기 위해 구매해야 했습니다.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차이기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정크 파츠에 남아있던 사이드 스커트를 수정하여 붙여줍니다. 이 크기를 기본으로 앞뒤 파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시바툴이라는 레진으로 시트 뒷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영상에 문제가 있어 레진 성형 영상은 없습니다. 제작 크기보다 약간 크게 제작하여 다듬음의 모양을 잡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여러 겹 겹쳐 붙이고 잘라줍니다. 앞뒤 파츠가 계단식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폴리퍼티를 이용합니다. 서페이서를 뿌리며 결점을 줄여 나갑니다.
사이드브레이크와 기어봉은 제가 직접 제작한 파츠를 넣어주었습니다. 인터쿨러는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파츠를 제작하면 조립을 할 때 부셔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며 제작하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타본 차량 중 가장 재미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추억이 있던 차량을 제작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